한강의 세계는 정말 많은 엄청난 수식어가 붙습니다. 먼저요, 여대생들이 가장 단군 군인의 1위 한가위! 모든 남학생들의 첫사랑이열 남학생들의 1위 한가위! 아름다운 외모, 럭셔리 브랜드 순수민, 자연민, CF계의 여왕! 정말 대단한 스타를 만나러 이 자리까지 나와주셨습니다. 평소에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신화요? 되게 좋아하죠. 한가희 씨가 나는 평소에 신화의 이만큼 팬이었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룹 신화의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벤지 씨가 힘차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뒤에 조금만 할게요. 그때처럼 어린 마음으로 널 이렇게 기다리잖아. I wish for you. 네. 뭔지 모르세요? 아니, 알아요. 우리 노래야? 우리 노래야? 김동아.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불구하고 우리 노래야. 무슨 짓을 하지? 대놓고 강한 씨가 싫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단독 찍으러. 딱 보자마자 스타일 살아볼 때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냥 제일 호감이 가는 스타일 한 명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딱 볼 때 그냥 한 분만요? 한 분! 되게 어렵다. 외형적인 조건 그냥 조건. 글쎄요. 쭉 보세요. 저는 청바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 분이 청바지를 입으셨는데 네 분이네요. 네, 네 분이 입으셨는데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외형. 전진 씨. 전진.